투쿠투투쿠투쿠투. 다시. 안녕하세요. 영수플루스의 대표 강사 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레슨 6 들어가는 날이에요. 이 단원에서는 16분음표 리듬과 더블 텅잉에 대해서 배워보고 전8분음표와 16분음표 리듬의 곡들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다 더블 텅잉 연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블 텅잉이 뭔지를 먼저 알려드려야겠죠. 저희가 여태까지 텅잉을 2-2-2로만 했었어요. 그런데 곡이 막 너무 다다다닥 붙어있는 악보가 16분음표나 32분음표 악보가 붙어있으면은 이거를 2-2-2-2-2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혀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2-2-2-2-2 이게 힘든 거를 2-2-2-2-2 이렇게 치면은 훨씬 더 빠르게 연주를 할수 있기 때문에 더블 텅잉이라고 해서 투쿠투쿠투쿠 이렇게 치는 거를 더블 텅잉이라고 해요. 그러면 반대로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투투투투 이거는 싱글 텅잉이 되겠죠. 투만 치는 건 싱글 텅잉, 투쿠투쿠 치는 거는 더블 텅잉이 되고요. 트리플 텅잉도 있어요. 투쿠투투쿠투투쿠투 투쿠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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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치는 걸 트리플 텅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온라인 수업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되시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원래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면 이제 학생이 어떻게 하는지 듣고 틀리면은 틀렸어 하고 이렇게 저렇게 고칠 수가 있는데 온라인 수업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잘 고민하셔가지고 발음을 정확하게 내가 투쿠투쿠로 하고 있는지 귀담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알잖아요. 투는 혀가 앞니 뒤로 가고 쿠는 혀가 안 붙고 이 뒤쪽으로 붙어요. 목 뒤쪽으로. 투, 쿠, 투, 쿠. 혀가 어디 붙었는지를 계속 인지를 하시면서 악보를 읽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 한번 보시면요. 위에 투라고 써져 있고 쿠라고 써져 있죠. 투, 쿠, 투, 쿠, 투, 쿠. 투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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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둘투 투쿠 투쿠 투둘 투쿠 투쿠 투투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불어 드릴게요. 근데 제가 부는 걸 들었을 때는 다 투로 하는 것처럼 들릴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플루스를 했기 때문에 투쿠 투쿠 더블 텅잉 해도 거의 이게 가까이서 목을 이렇게 보거나 가까이서 듣지 않는 이상 이게 투쿠 투쿠인지 투투투투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으로는 투로 분지 쿠로 분지 구분이 잘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60. 차이가 나나요? 투쿠투쿠랑 투투투투랑 차이가 나면 좋겠는데. 자, 2번도 마찬가지로 투 투쿠투쿠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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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고 세컨에서는 투쿠투쿠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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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제가 지금 육성으로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먼저 읽어주시고 불어주시는 게더좀 악기 부실 때 쉬우실 거예요. 그냥 바로 부시는 것보다 투쿠투쿠투 이렇게 발음으로 먼저 한번 해주세요. 3보 돌림 연주 보시면 C플랫, 미플랫 붙어 있고요. 제가 일부러 조금 더 천천히 불어볼게요. 50. 4번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 연습은 메트로놈 없이 하셔도 돼요. 왜냐면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박자는 굳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없이 천천히.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8분음표와 16분음표 나오잖아요. 여기는 이제 투쿠투쿠가 안 써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교재니까 위에 TK, TK가 써져 있는 거지 실제로 악보를 봤을 때는 이런 식인 거죠. 그냥 4분의 2박자에 16분음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더블타잉을 배우기 전에는 투투투투투투투 이렇게 했겠지만 이제 더블타잉을 배웠기 때문에 투쿠투쿠투투투쿠투 투, 투쿠, 투, 투, 투쿠, 투쿠, 투, 투쿠, 투. 이렇게 불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바로 처음부터 그렇게 암 쓰고 불면 헷갈리니까 위에 TK, TK 이렇게 다 써주세요. TK, TK, T, T, TK, T 이렇게 써주시고 불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메트로 없이 천천히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올림픽 팡파르도 마찬가지로 투투쿠투 투투쿠투 투투쿠투쿠투투 투투쿠투 투투쿠투 투투쿠투쿠투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세컨도 똑같이 박자는 같으니까 그대로 써주시고요. 6번도 16분음표와 8분음표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C플랫, B플랫 있는데 투쿠투쿠투 투쿠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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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쿠투투쿠 투쿠투투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아시겠죠? 16분음표 나오면 이제 투쿠로 쓰는 거고 8분음표 그냥 투로 불어주시면 됩니다. 마을의 불꽃도 투쿠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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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쿠 투쿠투 투쿠 투쿠투 투쿠 아니 8분음표 싱글로 하셔도 돼요. 투쿠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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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투 투쿠투 투투투투투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정답은 따로 없고요. 16분음표만 더블 타잉 제대로 해주시면 돼요. 근데 마지막에 강세 나왔잖아요. 강세 나온 거에서는 싱글 해주셔야 돼요. 강세 나오면은 싱글로 투, 투, 투 정확하게 쳐주셔야 됩니다. 쿠로는 아무래도 여기 뒤에서 소리가 나오는 거라서 강세까지 이렇게 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혀 끝에서 칠 수 있는 싱글통이 투, 투, 투 이렇게 해주시는 걸로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7번 자문표도 마찬가지로 투쿠 투쿠 투 투쿠 투투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투쿠 투쿠 투 첫 마디에서 투쿠 투쿠 투는 다 4개가 16분음표라서 그냥 하는 거고 두 번째 마디에 투쿠 투는 오히려 투쿠보다 투하고 쿠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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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투투투 투투 이렇게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뒤에 음이랑 그니까 투쿠 투 쿠투 쿠투에서 뒤에 음이랑 좀 더 쉽게 붙이기 위해서 더블타잉 쓴다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쿠투쿠투 투쿠투투 둘 투쿠투 투쿠 투쿠투쿠투 이렇게 됩니다. 클레멘타인도 투쿠투투 투쿠투투 투쿠투투투투 아니면 투쿠투쿠투쿠투
투쿠투투 이렇게 불어주시면 되세요. 이거는 뭐 8분 음표, 16분 음표 뭐 상관없이 그냥 일단 4분 음표만 싱글 텅잉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더블 텅잉으로 제가 한번 불어볼게요. 마지막에 러시아 민요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알레그로로 처음엔 지시어 박자가 나왔다가 둘째 줄에 갑자기 안단테가 돼요. 그 다음에 또 넷째 줄에 다시 알레그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라가지고 박자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것도 투투투쿠투투쿠투투쿠투 빠른 거기 때문에 8분 음표도 이제 더블텅잉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8분 음표라고 해서 더블텅잉 치면 안 돼. 이건 아니에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4분 음표가 다 들어가 있어도 박자가 비받치거나 그러면은 더블 텅잉으로 4분 음표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데 마음이에요. 상관없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알레그로에서 8분 음표 더블 텅잉하고 4분 음표 싱글 텅잉하는 걸로 하면은 딱 맞겠습니다. 100. 안단테가 되죠. 느리게 60으로. 하고 다시 알레그로 100으로. 이거 제일 마지막 알레그로 보시면은 레시도레시도레시가 부점이에요. 근데 처음에 알레그로는 레시도레시도레 정박으로 8분 음표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첫 줄이랑 제일 마지막 줄이 같은 거 같지만 리듬이 다른 거 확인하시고요. 더블텅잉이 어떻게 들어갔냐? 8분 음표는 지금 다 더블텅잉으로 들어갔고 부점 들어간 것도 다 더블텅잉으로 들어갔고, 그러니까 4분 음표랑 2분 음표 제외한 건다 더블텅잉 들어갔다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조금 어려웠던 더블텅잉 레슨 6을 배워봤습니다. 이거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익숙해지면은 내가 인지하지 못한 순간에 투쿠투쿠투쿠하고 더블텅잉을 치고 있게 돼요. 그 수준까지 오르려면 반복 연습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입에 딱 붙여놓으시고 머리에 정확하게 넣으셔서 그 뒤에 이제 앞으로 이 레슨 6 뒤로 나오는 16분 음표나 8분 음표는 더블텅잉으로 보실 수 있다는 거. 이전에는 배운 적 없었기 때문에 못했지만 이젠 배우셨기 때문에 더블텅잉으로 연습을 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제가 아니면 혹은 다른 선생님이 꼭 여기 더블텅잉 하세요라고 알려주지 않아도 내가 여기에 더블텅잉을 하고 싶으면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 법칙 같은 거는 없어요.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